시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162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옆에 제일 먼저 막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개발계획 수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계획이 뭐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이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가야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한꺼번에 와장창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치해 나간다?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나 보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수리권자 원칙 시장 군수예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실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동그라미 2년 안에 재원조달계획하고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이랬다면 시장군수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모여서 수립해서 시장군수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송부해라. 공고 시장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장관이나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지자체 공보에 뭐하라고요? 공고해라. 그러니까 공고만큼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 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까? 단계별로 집행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그래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시행할 건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건 2단계.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밑에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게요. 넘기세요. 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으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행자가 있어야죠. 자, 원칙은 시장군수예요. 원칙은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데 예외 장관이나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자들은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로부터 시행자로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 보니까 일반 민간 시행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나오잖아요. 무슨 시행자? 민간. 순수 민간 시행자. 순수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즐겨놓고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행정청인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했다면 그 내용을 뭐 해주라고요? 고시해줘라. 넘기세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했다면 인가받아야죠. 원칙 시장군수니까 원칙적인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근데 예외적으로 장관이나 도지사 이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면 장관이면 자기가 직접, 장관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장관한테 인가받아야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장관에게 뭘 받으라고? 인가. 넘기세요. 인가를 받았다면 171, 인가를 했다면 그거를 뭐 해주라고요? 고시해줘라. 됐나요? 넘기세요. 자, 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 준공검사 받아야죠. 말로 서면으로, 서면으로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라. 됐나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대로 잘했다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해서 사업을 끝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기세요. 174. 자, 얘는 공익사업이라 보호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인 게 174페이지 질 아래 수용 사용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거라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인접지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그러니까 인접지는 수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일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수용에 관해서는 어느 법을 준용해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이 법에 특례가 있다 없다? 있다. 사업인정 고시가 인정되더라. 언제? 즐거우세요. 실시계획을 뭐 했을 때? 고시.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되고 재결신청기간에 특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거기다 줄거놓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수용을 잘하기 위해서 174페이지 질 위에 1번 갑니다. 관련 서류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서류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175페이지 질 아래 6번 타인 토지라도 출입해서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위에 5번 국공유지라면 무슨 지라면? 국공유지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분 제한을 받는다. 이를 위반하면 뭐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타인 토지 출입 질 밑에 공부합니다. 넘기세요. 타인 토지의 출입 절차 갑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에 뭘 받으라고요? 허가. 다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출입할 날 며칠 전?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밑에 일시 사용 장애물 등의 변경 제거 네, 뭐 있어요? 동의. 이렇게 돼 있죠. 네, 동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 제거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뭘 받으라고요? 동의. 여기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출입 제한 옆에 나오네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뭐 없이는 승낙 없이는 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토지의 점유자는 참아라. 수인 의무죠. 이게 수인 의무예요. 수인 의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맞아요.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는 거 나와요. 네.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거기다 줄을 닦아놓으시고 행정청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손실을 뭐하라고요? 보상해라. 그러면 절차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서로 뭐하고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뭐한다고? 재결 신청. 맞아요? 재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넘겨보세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재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잘했어요. 넘기세요. 185. 비용 부담 나오죠? 원칙.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시행자. 근데 예외. 지자체의 비용 부담 나와요? 예. 장관이나 시도지사라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가 행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얼마를 일부를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됐죠? 넘기세요. 시도지사가 시행했다면 밑에 2번 시장군수가 시행했다면 이렇게 돼 있죠?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2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누구인 경우만 가능하다. 행정청인 경우만. 됐어요? 예,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있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보충학습의 1번 가보면 행정청에게 비용을 부담할 때는 얼마까지? 2분의 1. 공공시설 관리자라면 3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안 돼 있네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넘기세요. 보조나 용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2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 융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가봐요. 피곤하네. 이렇게 설명해 줄래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맞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누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적으로 국교부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이건 다 배운 거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기반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기반시설이란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뭐 하려면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요. 됐어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 이거 배웠잖아. 원칙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세요? 결정하세요.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까 줄 걸었는데 왜 걸었는지도 모르죠? 항상 예외가 되는 건 어떤 거라고? 일상 생활과 관련된 거라고. 공법에서 항상 예외가 되는 건 일상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일상 생활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게 공공성이 강한 거. 그다음에 복지성이 강한 거 있죠? 예, 공공성, 복지성이 강한 거. 이런 것들은 항상 공법에서 예외야. 이해하셨어요? 시장. 시장 됐어요? 시장, 방송통신시설, 도서관 이런 거 됐나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무슨 청사요?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이해하셨어요? 항상 공법에서 어디나 늘 이해하셨어? 공법은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그 예외는 항상 이거라고.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거지만 혐오시설이라면 무슨 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 막 설치해야 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따져봐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도시군 기반 다음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1번 전세 여객 버스 터미널, 2번 공공청사, 3번 변전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따지는 거야. 따지되 혐오시설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얘기해 줬잖아. 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이요? 2번이 뭐였었는데? 공공청사? 혐오시설이 이 사람아? 웃겨 죽겠네.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뭐예요? 그렇죠. 변전소가 있으면 내 집 옆에 변전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에? 에? 내 집값이 올라가겠어? 그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그런 거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야 돼? 여러분 다섯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아니야. 그치? 하나만 보지 말고 다섯 개 딱 보고 나서 여기에 질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면 답이잖아. 그쵸?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일일이 어떻게 다 해줘? 못 해주지? 하지만 일반적인 거야. 이건 공법을 아는 사람이면 그 안 해워도 변전소가 답이야. 이해하셨어? 에? 그게 답인 거야. 근데 그거 뭐 안 가르쳐줘서 틀려갖고 올해도 또 공부하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이해하셨어요? 아까 이렇게 줄근 거 그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아까 뭐 어디에다 줄거놓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 왜 거놨는지 모르는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외워야지. 아 됐어 못 외워. 그거는 늘 그런 거야. 늘 공법에서.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따지는지 아시겠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실현 사업 해야 돼 안 해야 돼? 계획적으로 해야죠. 질문 저 개발계획 수립하라고.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그게 뭐라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그쵸? 그럼 얘부터 수립하라고. 누가 수립합니까? 이거 위반한 사람이. 그러면 원칙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근데 그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도. 이거 위반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했다면 시장군수한테 뭐 해주라고? 보내주라고. 송부 통보가 아니라 송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립했으면 바로 뭐 하라고? 공고만큼은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가 한다고.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군계획시설은 두 개 이상의 시군에 이렇게 걸쳐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지만 얘는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만 설치된다고. 그래서 공고만큼은 누가 하는 거야? 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게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여기서 한 가지만 알아도 아 공법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이다. 몇 년? 아, 여기 2년이잖아 2년. 그렇죠? 2년이다. 에? 에. 그래서 여기에는 재원 조달 계획. 무슨 계획이요? 이 사업에 하려면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돈. 그 다음에 우리 수용한다 그랬지? 수용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 그 돈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어. 돈이 있어서 3년 안에 빨리 해야 되는 건 몇 단계? 설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돈 없네? 그러면 3년 후에 해야 되는 건 몇 단계? 이렇게 수립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이해하셨어?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행자가 있는 거잖아. 여기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 정신을 좀 차려. 한 가지 예를 들어 도로 설치하는 거야. 뭐 설치하자고? 아 도로 설치하는 거라고. 맞아요? 도로 설치하려면 설치 부지로 된 거 수용해야지. 수용해서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리고 수용했어. 그리고 도로 설치하려면 공사해야 안 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또 거기도 돈 들어가. 그치? 다 설치했어. 본전 뽑으려면 들어간 돈 본전 뽑으려면 바로 어디에서 수익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몇 년간, 한 몇십 년간 통행료 받아갖고 해봤자 그게 쌤쌤이 될까 말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려고 해, 안 해, 이거? 왜요? 돈 안 되니까 하고 싶겠냐고. 생각을 좀 해, 생각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 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야? 입안은 네가 해. 행정청인 네가. 입안은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대원칙은 누구고? 시장, 군수, 장관이나 도지사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행정청인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공동시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분들이 아주. 아, 여기 봐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걸치는 설치를 하는, 이렇게 설치하더라도 어떻게 시행된다고? 아, 단계별로 하는데 공동시행이 있겠어 없겠어? 그럼 이 시장하고 이 시장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야, 니네 거는 네가 설치하고 우리 거는 내가 설치할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모여주면 돼. 정하면 돼. 이해하셨어? 아, 공동시행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이해하셨어? 이거 잘했어. 읽어주지도 않았는데 또 그건 또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틀린 대답을 이렇게 잘해. 괜찮아, 괜찮아. 생각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 나 안 배워서 몰라요 이러지 마. 오늘 다 죽어놨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자꾸만 이거 설명하잖아, 이 의미를. 그럼 생각을 해. 생각을 해야지 그게 따라가서 안 외워도 외워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근데 협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아, 이쪽 시장이 자기가 이거 한대. 황당하게. 그래서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게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지정하겠어? 도지사가. 이게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치면 장관이 시행할 자를 정해. 이런 거는 또 생각하실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런 얘기지. 일반적으로 이거 설치할 때는 기반시설이니까 도, 시, 군 기본계획 있어 없어? 도, 시, 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방향 정해주겠지? 그쵸? 그리고 그거를 도, 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게 원칙이겠지? 근데 하나의 도, 시, 군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도, 시, 군에 이렇게 걸치는 시설, 광역시설이라 그랬지? 이거 설치하려면 얘가 지침을 정해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느 게? 광역? 아, 여러분 배웠잖아 이거. 광역도시계획이 지침 정해주겠지? 예? 네.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무슨 시설도? 광역시설도 일반적인 기반시설 설치하듯이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모여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얘는 특수시설이잖아. 얘는 특수계획이라 공동수립하잖아. 얘는 여기하고만 관련된 시설이잖아.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이쪽 시장 이쪽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될 수도 있어 없어? 이럴 때는 누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법인이. 누가? 아까 법인에다 동그라미 쳐놨잖아. 그런 거 가실 수 있냐고. 지금 여기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고, 시장 군수고, 예외 도지사 장관이라는 말 속에서 그거 알아야 되고. 맞아요? 얘는 공동시행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되는 시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절대 공동으로 시행되는 게 있다고 없다고? 왜? 뭐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형, 이자들이 한다고, 이자들이 원래 돈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쵸? 근데 이자들로부터 뭐를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데 있죠? 지방공사, 이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지정받으면. 그래도 얘는 관냄새가 나잖아. 근데 순수 민간인 자들 있어요, 없어요? 이자들은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업할 때 돈 엄청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돈 없는 사람 지정해놓고 강승우 씨 당신이 하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돈 없어서. 어떻게 알았어? 또 그런 건 또 그렇게 잘 알아? 야, 돈 없으니까 난 못하지. 그래 안 그래요? 자네가 하게 할 수 있어 자네? 왜? 그렇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 지정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돈 있어야지. 근데 이자들 중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면적 3분의 2를 뭐하고? 돈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 이해하셨어요? 돈만 있으면 돼? 인간성도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인간성 좋아야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반 이상이 뭐 해주더라고? 그 사람 괜찮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민간인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동의. 그렇죠?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돈이 있다면 사람들이 동의는 해줄까요? 저?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요. 저쪽에서 나왔는데 그래요. 거기 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박해. 저는 되게 인간성 좋아요. 감옥의 공법이다 보니까 공법이 다 강행법규성이잖아. 그러니까 좀 어투가 강한 것 뿐이지 알고 보면 저 되게 여리고 부드러운 남자예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네 말이야 돈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돈이 있어 그러면 사업 시행할 수 있겠어?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하늘을 찌르는만 좋아요. 네. 이해하셨어?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시행자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가 실시 계획이죠? 이걸 작성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작성하겠죠. 원칙적인 시행자가 위반한 자니까. 맞아요? 인가권자는 누구라고요?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 되는 거죠. 결정했다면 뭐 해주라고? 고시 해주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보에. 맞아요? 장관은 관보에. 이렇게 고시해주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무슨 건 인정한다고? 수용권 인정하죠? 공용부담에서 이거 배웠어? 첫째 시간에. 수용, 환지, 환권. 기억나요? 다 누구만? 공익을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은 뭐예요? 현금으로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거? 다행이네. 무제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오케이. 그러면 수용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면. 여기가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도로 설치해줘야 되는 부지로 정해졌다면 거기 안에 있는 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인접한 거는 필요한 범위 최소한도가 아니잖아. 근데 인접한 토지는 일시적으로 뭐는 할 수 있다고? 사용까지는 해준다고. 사용. 이해하셨어? 이런 거 아시겠냐고. 그리고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이건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지.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공치법이라 그래. 무슨 법이라 그래? 말이 이게 외우지 마. 이거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라면. 됐어요? 이 공익사업을 위한 이런 뜻이야. 공익사업을 위해서라면. 됐어요? 그 사업에 필요한 사인의 토지 건축물을. 됐어요? 뭐로 보상하고? 현금으로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게 수용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줄여서 공치법이야. 그거 자체가 수용이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려면 무슨 사업이어야 돼? 공익사업이어야 돼. 근데 도시군 계획 실현 사업 배우셨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야. 공익사업이라고, 공익사업 아니라고. 우리 약속했잖아. 행정계획은 다 공공문의 등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익사업이지? 그러니까 얘는 공익사업이다, 당연히. 그래서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얘는 그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장관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게 사업 인정 고시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공익사업임을 장관한테 인정받아서 장관이 이거 공익사업입니다라는 걸 널리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때서야 수용권이 부여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건 이때를 기준으로 수용가를 산정한다고, 보상가를 감정가격으로. 이해하셨어? 근데 얘는 시행자가 나 그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시계 작성해서 장관한테 인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아서 장관이 뭐 해줬어? 고시해줬으면 야 그 공익사업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인정해서 알려준 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 인정고시 받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뭐가 있었을 때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날을 기준으로 수용권을 부여받고, 맞아요? 이날을 기준으로 수용가를 산정한다고, 맞아요? 이게 감정가격이라고 그랬지? 맞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 가격이면 좋습니다 이래요? 싼 거 같죠? 그러면 협상이 잘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재결을 신청해야 돼. 맞아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야 시행자 보고 나 그 가격에 도저히 나는 못 팔겠으니까 당신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하세요 라고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재결은 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거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해하셨어? 근데 공시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시행자가 불리하잖아. 심리적인 압박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법에도 불구하고 자 재결 신청 기간은 연장이 돼요. 언제로? 사업 기간 안에만 재결을 신청하면 돼. 이해하셨어? 이 두 가지가 특례고 나머지는 다 어느 법을 준용하세요? 공시법을 준용하세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 여기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됐다고. 결정되면 여기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되는 거지. 여기 안에 있는 토지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 근데 이 토지는 누구 거야? 여기에는 김씨 아저씨도 있을 거고 박씨 아저씨도 있을 거고 이씨 아저씨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국공유지도 있어요 없어요? 국공유지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수용하려면 시행자 토지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여러분 타인 토지 취득 등이야. 맞아요?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있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타인 토지 출입하려면 시장 군수에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고. 맞아요? 막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기 며칠 전,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라고. 이해하셨어? 근데 이거 하다가 측량하다가 김씨 아저씨 토지를 좀 사용해야 되겠어. 이해하셨어요? 막 써? 짜증나지. 김씨 아저씨 아무리 공익을 위한더라도 너무 심하잖아. 그럴 때는 김씨 아저씨의 뭘 받으라고? 동의 받으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다가 그만 조사 측량하다가 김씨 아저씨한테 재산적 손실을 입혔어. 에? 보상해주라고 해주지 말라고. 해줘야 돼? 근데 누가 해줘야 되냐면 행위자가 해주는 게 아니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 다음에 시행자, 이자들이 보상을 해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게 타인 토지 출입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 조사했어. 그럼 수용 잘하려면 등기부 봐야 돼? 안 봐야 돼? 토지 대장 봐야 돼? 안 봐야 돼? 돈 내고 보라고? 공짜로 볼 수 있다고? 공짜로 볼 수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실시계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수용가 구해 안 구해? 구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김씨 아저씨한테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 서류 보내줘야 돼? 근데 김씨 아저씨가 어디 사는지 몰라.
올 때까지 기다린다. 사업 안 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지자체 게시판에다가 그 내용을 공고해버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김씨 아저씨한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공시 송달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해하셨어? 그리고 나서 수용해? 근데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 그러면 재결 신청해야지. 언제까지만 하라고? 사업 시행 기간 내에만 하라고. 이해하셨어? 이해했어? 그래도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거 나눠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근데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었어. 무슨 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국가 지자체 소유의 토지에 국가 지자체가 아주 날값으로 헐값으로 이 토지를 사가려고 그래. 이 나쁜 자식, 나는 수용 안 당해. 이렇게 버티기면 된다고 안 된다고? 너는 그러지 말라고. 당신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처분을 제한받아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대로 여기 수용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수용당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면 그거는 뭐라고? 당연히 무효다. 이해하셨냐고? 이해가? 여러분 지금 이게 덧붙여서 얘기해 준 거 별로 안 중요해. 이거야 이거. 무슨 건? 수용권. 여러분 이 수용을 알아야 돼. 수용을. 뭐를 알아야 돼? 수용. 이거를 이렇게 첫째 시간에 배웠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인의 토지 건축물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힘이 수용권이지. 그러면 이거를 잘하려면 반드시 타인 토지 출입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련 서류 공짜로 볼 수 있어야 돼. 공시송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일정 시점에 다 사업인정고시 의제시켜줘 안 시켜줘? 시켜주고 재결신청기간은 무조건 되고 어디로? 사업기간 내로 연장이 되고. 맞아요? 분할 시행할 수 있고 없고? 있고. 만약에 그 부지 안에 뭐가 있다면 국공유지가 있으면 처분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여러분 앞으로 공법에서 수용이라는 말이 나와. 됐어요? 타인 토지 출입. 알았어. 됐다고. 됐죠? 에? 타인 토지 관계서류 공짜로 볼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맞아요? 일정한 시점에 사업인정고시 의제된다. 재결신청기간 연장된다. 맞아요? 국공유지 처분 제한 받는다. 줄줄이라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 안 해. 이해하셨어요? 어디에 가서 수용합니다. 아이고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겠구만. 예? 예? 아유 관계서류 공짜로 볼 수 있겠구만. 공시송달할 수 있겠구만. 일정 시점에 사업인정고시 의제되겠구만.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연장되겠구만. 국공유지는 처분 제한 받겠구만.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수용했잖아 이렇게. 이제 지워. 뭐 했어요? 수용했어. 이제 수용이 뭔지 알죠? 다 끝났네. 그러면 뭘 받으라고? 준공 검사. 말로 서면으로. 공법은 말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서면. 공사 다 끝난 거지?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준공검사 신청해.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 해야 안 해요? 이 준공검사라는 게 어떤 거야? 이거대로 잘했나 안 했나 보는 거죠? 잘했으면 준공검사 필증 같은 거 교부해줘요. 예, 그리고 제대로 잘 끝났네. 그러면 공사 완료 뭐 하는 거야? 공고해서 게임 끝내는 거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된다고. 됐어요?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익시설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규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아까 배웠잖아. 얘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농림지역에도 관리지역 같은 데다도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해하셨냐고. 아까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규제는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설치됐어? 누가 관리해야 돼? 원칙 강승우가 관리합니다. 그럼 돼 안 돼?
여러분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설치하는 것도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 나눠야지. 국가가 할 때는 에? 국가가 관리할 때는 이렇게 나눠줘야지. 저기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시장 건설 구청장이 합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 생각을 해야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중앙 관서의 장, 국가니까 중앙 관서의 장이지. 맞아요? 지자체면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됐어요? 예? 네. 잘했어. 원칙이 이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돈, 우리 아까 돈도 배웠지?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 그럼 여러분 봐, 시행자에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어 없어? 그럼 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아요?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가 자기가 돈 부담해야 돼. 맞아요? 근데 이자가 시행한 것으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어 없어?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이익을 받은 자가 다른 행정 주체야? 공공시설 관리자야? 이렇게 나뉘잖아. 그러면 이자는 이 비용의 얼마를 일부를 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없다고? 어 그래. 행정청이면 50%를 초과하면 안 돼. 2분의 1. 공공시설 관리자라면 3분의 1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이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어. 이해하셨냐고?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있어도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거는 이해하셨어? 아까 줄근 거 정리해 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만약에 시장 군수 도지사가 시행을 해갖고 이익을 받은 시장 군수가 있어.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서 요 들어간 비용의 50%까지 이 시장 군수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도지사가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이 도로 설치해줘갖고, 어? 여기 니네 시 한 5억 원어치 이익을 봤으니까, 에? 내가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데 너 불쌍해서 2억만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장이 뭐라 그래? 도지사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 한 5만 원어치밖에 이익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많이 내봤자 2만 5천 원밖에 못 냅니다. 이렇게 협의가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 싸우겠죠? 그럴 때는 누가 조정해줘야 되겠어 이거? 국장이요?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이거를 조정해준다고? 국장이? 국장이? 얘네는 지금 행정재산, 행정비용 아니야. 누구야? 안전? 행정부 장관님이 정해줘야지. 이거를 왜 국장이 정해줘? 국장은 국토하고 토지, 교통 그쪽 분야에 관련된 장관이야. 지금 이거 돈 내는 거 아니야. 돈 내는 거. 행정 예산에서 내는 거 아니야. 누가 해야 돼 그건? 안전? 행정부 장관이 해야지. 저 친구는 당신이 돈 있으면 뭐 시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에 인간성에는 어느 정도의 상식도 필요한 거야 이 사람아. 이해하실 수 있냐고? 이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공익사업할 때 이렇게 돈 들어가잖아. 그쵸?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이 사업비용이 있죠? 사업비용의 그 사업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도 있다 없다? 만약에 행정청인 시행자라면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행정청이 아니면 믿어 못 믿어. 그나마 좀 믿음이 안 가잖아. 그러면 일부만 보조해 줄 수가 있어.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봐. 행정청인 자 일부 보조할 때는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행정청이 아니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다고 아까 줄거놓은겨. 여러분 이해하셨어? 여러분 이건 어디나 다 똑같아. 이거 어디나 다 똑같은 거야.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해 주는 거야. 앞으로 이제 비용 부담 어디에서 나와? 맨날 이래. 이해하셨냐고? 원래는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데 또 우리 맨날 그런 거 하나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 제안 받아서 할 때는 할 때도 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안자와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그거 여기에다 이렇게 첨부하면 비용 부담은 공법에서 다 끝난 거야. 어디서 나오든 똑같아.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 봐. 원래는 공동구 설치하려고 그래. 뭔 동구? 공동구 어디에서 설치하지? 그래요. 됐어. 그러면 안 거야. 공동구 설치하려고 그래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설치해. 됐어요? 다 설치했어요? 설치에 들어가는 돈 누가 낸다고요? 시행자하고 공동구만큼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낸다고. 그거 알아둬야지. 특례 지금 특례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공동구 누가 관리한다고요? 공동구 누가 관리한다고? 시장 군수가. 뭘 또 지자체야 또. 원래는 이렇게 관리하지만 공동구는 누가 관리한다고? 시장 군수가. 관리 비용 누가 내야 돼? 시장 군수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 하지만 얘는 특례. 시장 군수와 점용자가 함께 낸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본 원칙적인 걸 배웠으면 이 원칙에 어떤 게 예외인지를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 네, 원칙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그치? 자 여기 봐. 광역시설 설치하려고 그래. 맞잖아.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이렇게 지정됐다는 거네.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얘는 광역도시계획이 지침이 되는 거네. 맞아요? 얘도 이렇게 결정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원칙이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는 특수시설이지? 예? 네. 이 시장하고 이 시장이 협의해 구성하거나. 됐어요? 그래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맞아요? 이게 KTX 내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목포, 전국 대걸치지? 그럼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겠네? 예? 네, 그럼 이거는 누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법인이. KTX가 한국고속철도공사가 법인이. 됐어요? 이게 고속도로면 누가?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법인이. 이해하셨냐고? 정말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배운 거 있죠? 에? 책에다 막 줄근 거 있잖아. 정신없이 정리해주면 이거야. 정리해주면 요거 아실 수 있겠어? 정말? 어려우면 공부하세요. 어려웠지 뭐 처음부터 뭐 쉬운 게 어딨어. 이해하셨냐고? 글이라고 그림을 여러분 이거 아까 막 줄궜잖아. 줄궈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또 찾아. 강의할 때 줄글 때도 못 찾고 또 설명해 줄 때도 못 찾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야. 이해하셨어? 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이해하셨냐고? 이 개념을 알면 바깥에 보면 돼. 책 보지 마. 공법은 바깥에 보면 되지. 그렇죠? 왜 책을 봐? 바깥에 보면 되는 걸? 저 앞에 도로 있어 없어? 도로 보는 순간 뭐 생각하면 돼? 예? 그럼 생각하면 돼. 저거 어떻게 설치했을까? 저 도로 어떻게 설치했을까? 내가 맨날 이용하는 이 도로 위를 걸으면서 공법책을 피지 말고 야, 저 도로 어떻게 설치했을까? 민법에 의해서 설치됐을까? 공법에 의해서 설치됐을까? 이거부터 생각하고 야, 공법에 의해서 저 도로 설치했다면 어떻게 설치했을까? 아, 우리 광역시장이 이 도로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겠구나.
그리고 시행자를 자기가 설치했겠구나. 돈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할까 계획 작성했겠구나. 그리고 저 토지 뭐 했겠구나. 수용했겠구나. 도대체 얼마 주고 수용가가 한 어느 정도 나왔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 한번 해보고. 맞아요? 야, 그럼 저거 수용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장이 여기 와서 조사측량 했었겠네? 그래, 안 그래요? 대구광역시장 바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조사측량 하겠어요? 아니면 누구 시키겠어요? 누구 시키겠죠? 그러니까 누가 시켰잖아. 누구 시켰을 거 아니에요? 자네는 아닐 것 같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조사측량 했겠구나 하다가 그만 이 토지 소유자한테 손실을 입혔네. 그럼 손실보상 그자가 해줘야 된다고? 광역시장이 해줘야 된다고? 행위자가 아니라고. 그 시킨 광역시장이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그거 하기 싫어? 그럼 여기 지하철도 있네. 시청역 8번 출구로 나오잖아. 나 맨날 그 타고, 나 맨날 대전역에 내려가고 나올 때마다 맨날 이거 생각해요. 교통시설이구나. 맞아요? 야, 이거 설치하려고 대전광역시장님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했겠구나. 아,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여기 시청 뭐 이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아, 그래서 뭐 탐방도 있고, 뭐 용문도 있고, 이런 주요 요소에 정차하겠다고 다 이거로 결정했겠구나. 그 토지 수용했겠구나. 그럼 제일 먼저 어디부터 설치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먼저 설치하지 않았을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는 좀, 아니면 저 외곽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설치해서 들어왔다든지. 내가 볼 때는 요 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저 전철 설치할 때는 좀 얘는 좀 나중에 좀 설치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1단계는 주로 어디에 있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감만 느낀다면. 뭐만 느낀다면요? 감만 느낀다면 여러분 나는 미쳤어, 책 보게? 난 책 안 봐. 나 이거 골치 아파서 난 책 안 봐. 여러분,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우리 공법 책이야. 이게 돌아다니는 게. 책을 보지 말라고. 이해하셨어요? 책을 읽어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바깥에 다 있는데. 그거를, 아, 공법에 어디에 뭐가 있나. 이게,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네. 도로 위를 걸으면서도, 기반시설 위를 걸으면서도, 도시공계획 시설 위를 걸으면서도, 공법은 우리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갖고, 공법은 어려워. 또라이지, 그거. 여러분, 민법은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추상적이야, 여러분.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고, 야,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자일까, 임차권자일까,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고, 이 사람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권리를 해요. 민법이 오히려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몰라. 하지만 공법은 현실이야. 이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거 묻지 않아, 공법은. 얘 건축물의 용도가 뭡니까? 이거는요, 보면 알아. 이 토지 위에 용도 지역이 뭡니까? 이거요. 내가 안 봐도 대충 위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보면 여기가 무슨 용도 지역인지 알아. 내가 용도 지역의 종류만 알고 있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냐고. 문자로 일정 전용 주거 양호한 주거환경. 그 양호한 주거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아냐고. 딱 보면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법에서 쓰이는 용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현실적인데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법은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관련이 없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처음에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 관심을 많이 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새롭게 내 인지 속에 들어오니까 그 새로운 용어들을 익숙하게 만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낯선 용어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야. 그 과정을 좀 즐겨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즐겨야지. 즐기는 방식은 글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글자로 하려면 너무 다 낯설지. 그치? 이 글자가 있는 걸 보이는 거에 대입을 시킬 줄 알아야지. 대입을. 그러면 쉬운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들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줄 긋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공포 시간이 뭐 제도 시간이냐고.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칠하면 뭐하냐고. 공포 시간이 미술 시간이냐고. 그 모르고 있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칠해놓으면 나중에 모르는 게 눈에 더 잘 띌 거 아니야. 그럼 더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맨날 그렇게 공부하니까 끝나고 나서 나가면 표정들이 다 어두운 거야. 아, 공법은 진짜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왜 모르는 것만 다 눈에 띄게 이렇게 누워서 색깔 칠해놨으니까. 그리고 줄근 게 한두 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방법, 공법을 바라보는 태도,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바꾸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공법 공부는 그것만 잘 되놓으면 공법은 너무 쉽거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책 안 보고 이렇게 막 강의를 해, 이거를. 그렇지 않아? 쟤는 머리 되게 좋아서 저걸 다 외웠나 보다. 아니, 여러분. 그냥 늘 생각하는 거야, 늘. 늘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 심지어는 얼마나 공법적 사고를 하냐면 사람이잖아. 어쩔 때는 이 사람이 건축물로 보여. 그렇게 상상까지 하면서 늘 생활을 하니까 이게 어디에 있든 쓰임새를 아니까 갖다가 말을 붙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처음 배울 때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빨리 잘하고 싶은 욕심만큼 가르치는 사람은 진짜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내가 빨리 알고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만큼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들이 빨리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 없겠냐고. 그거 되게 많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싶은 욕심보다 잘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몰라. 여기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이왕이면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즐겁고 재밌게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 어느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든 나를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 입장은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해서 강의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것도 좀 해주고 이것도 좀 해주고 이렇게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여. 거기서부터 공부는 시작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는 거 하나도 없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가르쳐준 대로 안 배우니까 그래. 앞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 안 하니까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알아,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번 들어서 알아? 천재, 알아. 그 알아요. 천재지. 천재도 이거 한번 들어서 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얘가 한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라고 해서 다 암기할 수만 있다면 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여러분 이겁니까? 땅땅땅 줄거놓고 앞자 따놓고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다 천재라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강의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안 외워도 생각해낼 수 있게끔 강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난 첫째 시간처럼 밑줄 그세요. 이거예요. 막 이렇게 해놓고 진도 끝나서 끝났다. 아마 지금 이 책 다 끝났을 겁니다. 이 책 벌써 지금 이거 농지법까지 다 끝냈을 거라고.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또 저처럼 시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포 선생님은요 시간 칼같이 지켜요. 연장 강의라는 게 없어요. 보강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2주 동안 여기 거의 2시까지 강의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행인지 알아요? 대전에서만. 그것도 어휴, 지금 그거 생각하면 아주 속이 우라통이 우라통. 안 하던 거 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 궁극에는 10월달 마지막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 해주면 돼. 어? 나 우리 공법선생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공부했더니 나 공법 생각보다 시험 잘 봤네.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 강사는 날라가 하늘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힘내세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요. 그러면 어느 거를 해줄 거냐면, 자 이번에는 페이지 164페이지를 보세요. 오늘까지가 여러분 공법 제일 어려운 날이야.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 봐요. 여기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얘기죠. 집안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못 됐다는 거예요. 결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반 시설을 뭐로 만들었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로 만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 고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부지는 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사인들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인이 내 토지니까 난 내 토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거예요. 난 내 토지 위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할 거예요. 사인이 공법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려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게 토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사인이 개발 행위를 하려면 시장 군수한테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 군수는 그 사인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를 내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군계획시설부지라면 사인이 건축물 좀 짓겠습니다, 공작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내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야. 근데 이렇게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몇 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했어 안 했어? 사업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1단계에 포함되지가 않았어. 그럼 몇 년 후에 한다는 거예요? 3년 후에나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봐요. 처음에 여기가 결정이 됐을 때는 내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없어.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그리고 내 토지는 수용당해야 돼. 돈 받고 난 팔고 나가야 돼. 이거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2년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3년 후에나 한대. 그럼 이후에 일어나는 규제는 범위를 뛰어넘은 규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하더라도 자 사인이니까 개발행위 뭐는 받아야 돼? 허가는 받아서 여기에다가 가설 건축물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김씨 아저씨가 이 부지 안에다가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집 하나 정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집 지었어요? 이 돼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사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김씨 아저씨 토지 위에 개집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거를 수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토지만 있을 때하고 토지 위에 개집 있었을 때하고 수용가 어느 게 더 비싸? 그러면 개집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지. 그래서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김씨 아저씨 개집 철거하세요. 명령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 그러면 그자가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공익사업과 사인의 개발행위는 어느 게 우선한다? 그래서 금지되는데 맞아요? 2년이 지나도록 안 했을 때는 사인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가설 건축물 정도는 짓게끔 해주는 보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164페이지예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나오죠? 개발행위 그러면 사인이 한다는 얘기거든. 개발 이렇게만 나오면. 자, 그래서 원칙은 허가를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질 끝에 나오지.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근데 옆에 6번 허가 사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서. 1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2번 1단계에 포함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가능한 행위 1번 정도만 알아둡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형질 변경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 원상회복 명령은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넘겨보세요. 따르더라 안 따르더라? 안 따르면 뭐에 의해서?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좋아. 이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앞으로 쭉 넘기세요. 150페이지. 여기서는 시험제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150페이지. 이거는 매수청구제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 이게 출발점은 이거야. 이번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몇 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사업을 안 했어.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억울할까? 아니면 특별히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여기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다 억울하다. OX. O? 좋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해봐. 이런 거.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까 얘는 용도지역에 규제 안 받는다 그랬지? 그래서 김씨 아저씨가 갖고 있는 토지는 농지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여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부지로 결정이 됐어요. 김씨 아저씨. 아유 이제 농사 안 져도 되겠네. 대신 수용가가 높겠어요? 좀 낮겠어요? 낮더라도. 그 돈 받아서 에휴 도심지에서
음식점이나 하나 차려서 장사나야 되겠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억울해요? 아, 왜 사업을 안 하지? 에휴, 올해는 오리 한 마리 키워서 유기농으로 농사 줘야지. 유기농으로 농사 줬어요. 그랬더니 쌀이 그렇게 맛있대. 그 쌀이 그거 너무 잘 팔려. 돈 벌었어요. 그래서 또 1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해야 안 해요? 왜 사업을 안 하지? 에, 그러면 뭐 오리 한 20마리 풀었어요. 또 풍년이 됐어요. 에? 쌀 잘 팔렸어요? 예? 근데 또 사업을 안 한대. 에, 이번에는 그냥 미꾸라지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손해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어차피 얘는 건축물 못 짓는 토지거든. 지금 김씨 아저씨 농지에는요, 오리가 수천 마리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억울합니까? 그 오리 농사만 지은 게 아니야. 그 오리도 내다 팔아갖고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이번에는 박씨 아저씨는 살림을 갖고 있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기 수영하겠구나. 수영가 비싸진 않겠지만 내가 그래도 현금 받아서 에휴 이제 외진 이곳을 떠나서 도심지에 가갖고 응? 뭐나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 지났는데 사업해야 안 해요? 왜 사업 안 하지? 너무 억울하네? 아니죠?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염소 한 마리. 됐어요? 또 1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해야 안 해요? 염소 한 마리 더 키웠어요. 예? 근데 사업을 해야 안 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됐어요? 지금 박씨 아저씨 살림에는 염소 몇 마리? 수천 마리예요. 새끼 쳐갖고. 그래갖고 얘 그냥 염소 거기 내다 팔고 그래갖고 돈 엄청 벌었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이 사람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문제는 이씨 아저씨예요. 이씨 아저씨는 대인 토지를 갖고 있어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10년 전. 이 일대에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는요. 이씨 아저씨를 부러워했어요. 왜요? 수용가를 질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씨 아저씨는 기분 좋아서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한테 술 한 잔씩 쌌어요. 잘난 척하니라고요. 그 술 먹으면서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는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몰라요. 1년이 지나서 사업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이씨 아저씨가 부러웠어요. 1주년 기념으로 또 한 번 술 샀어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해야 안 해요?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씨 아저씨는요. 대전광역시장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계집 지을 테니까 허가내달라고. 여기에다 뭐 짓는다고요? 계집 하나 짓는다고.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허가 내줘야 되니까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내줘. 왜 안 내줘요? 내줘. 무조건 내건 내줘요, 이거요. 그래서 여기 계집 섰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어떻게 하고요? 월월 이러면서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김씨 아저씨 농지에서는요? 꽥꽥. 여기서는요? 아메. 됐어요? 여기서는요? 김씨 아저씨 월월 이러지 않아요? 거의 미친 게 된 거죠? 미친 게. 미친 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여기서 뭐 귀엽게 월월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게. 괜히 지나가다가 물려버립니다. 됐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누가 억울하다고요? 이씨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인데요? 개라고요? 미친 개라고요? 그러면 지목이 뭐인 거예요? 대인 토지 소유자는 이씨 아저씨죠? 억울합니다. 나 이러다가 미친 개 됩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내 토지를 모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사업 안 할 바에는 차라리 당신이 내 토지를 사주세요.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니까? 원칙적인 시행자 시장군수잖아요. 예? 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시장군수 외에 다른 자가 시행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시행자로 정해진 자 있죠? 이자에게 내 토지 좀 사주세요. 매수 청구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시장군수는요, 매수 의무자는 6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수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결정했어요. 매수하겠다고 결정해서 알렸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해줘야 돼요. 됐나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매수한대요? 안 한대요? 매수를 거부해요. 10년 6개월 된 거죠? 됐어요? 이 씨 아저씨는요, 이러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요, 매수 결정, 매수하겠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해야 안 해요? 그럼 12년 6개월 지난 거죠? 지금 이 씨 아저씨는요, 이쪽에다 꽃 하나 꽂고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해요? 말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한 사람은 지금 거의 미친 게 됐는데? 됐어요? 사인이니까 뭘 받았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사인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어요.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저기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야 돼? 여기에 2종 중에 단란주점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에다 단란주점 설치하면 우리가 와서 술 먹어. 염소하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더 열받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안마시설도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에다가 안마시설 설치하면 우리가 와서 눌러봐 한번 이랬다고. 됐어요? 여기에 노래연습장 될까요 안 될까요? 염소가 와서 노래 불러요. 어떡해요?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말 된다고 안 된다고? 됐어요? 여기에 다중생활시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고시원 같은 거 염소가 와서 공부해 거기서. 그러면 단안노고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가요? 네. 여기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 이번에는 매수를 해준대. 매수 결정을 통지해서 그러면 2년 안에 매수하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 가격 있어요 없어요?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10년 전에 예정대로 사업을 했다면 뭐 당했어요? 수용. 수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에서 지금 매수 청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어느 법을 따르라고? 무슨 법? 그러면 대금은 뭐로 줘야 돼? 오케이.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어느 법을 따르라고? 공시법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대금은 감정 가격으로 구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 없어? 자연스럽잖아. 근데 갑자기 이걸 만들어서 시장 군수는 돈이 없는데 지금 이 씨 아저씨가 그러면서 내 토지 사주세요 이렇게 매수 청구한 거예요. 예? 돈 주고 사야 돼. 안 산다고 그러면 자기 물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돈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자도 살아날 방법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이자들하면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면? 지자체 시장 군수라면. 맞아요? 현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아무 때나 안 되고 토지 소유자가 뭐하거나 원하거나 또는 이자가 비업무용 토지를 갖고 있는데 매수 대금이 3천을 초과할 때 이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매수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냐고. 형 빨리 가. 매수천국권자 몇 년 이내에 10년 안에 사업했다 안 했다 지목이 모인 자 대인 토지 왜 거기에 두꺼운 글씨가 써 있는지 아시지? 두꺼운 글씨만 읽으면 돼.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누구고? 시장, 군수. 근데 예외, 시행자. 이렇게 돼 있잖아. 청구 대상은 지목이 모인 자, 대인, 토지. 매수 절차는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 맞아요? 지난해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 됐어요? 매수 대금, 원칙은 뭐라고? 현금. 됐어요? 예외, 채권. 맞아요? 다 굵은 글씨로 써있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 자, 채인 경우. 꼭 그거 알아야 돼? 그런 경우로 박스에 1번 토지 소유자가 뭐하거나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인데 3천을 초과하면 무슨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현금화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그게 상환기간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이자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정해라 이런 얘기죠. 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건 시장 군수일 때 발행하는 거니까. 맞아요? 뭐로 정한다고? 시군 조례로 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거 제외하고 채권 발행에 관련돼서는 시장 군수일 때 발행하는 거지. 어느 법 준용한다고? 지방재정법.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됐어요? 자, 매수한대 안한대? 안한대. 매수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해 안해? 안해. 그러면 뭘 받았어? 허가 받았어. 됐어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단 2종 중 단 한 노다 포함 제외. 제외. 됐어요?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아시겠냐고. 여러분 내용을 알고 전체적인 설명을 들면 검은 글씨만 읽으면 된다고. 뭐만 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왜 그렇게 검은 글씨를 해놨는지 아시겠어? 네. 다른 거 안 읽어도 된다고. 됐죠? 네. 빨리 넘기세요. 이번에는 154페이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안 했대? 20년. 몇 년? 20년. 20년이 되도록 했대 안 했대? 그러면 20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20년 되는 날 언제야? 다음 날. 없었던 거로 합시다. 됐어요? 당의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네. 실효는 몇 년 동안 안 했을 때? 20년. 자, 이번에는 2번이야.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검은 글씨 갑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밑에 몇 년이 되도록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네. 처음에는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거나 또는 10년이 지나도록 사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큰일 났네. 이제 좀 있으면 뭐 하니까? 매수, 청구 들어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돈 없다 그랬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뭐 하라고요? 됐나요? 검은 글씨 있잖아.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뭐하라고요? 보고해라. 됐어요? 옆에 지방의회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뭐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요. 큰일 나니까 빨리 해제하세요 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해제 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하라고요? 결정해라. 예를 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이면 자기가 1년 안에 해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반 시장 군수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하겠죠. 그러면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해하셨냐고? 그게 밑에 4번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매수 청구야.
매수 청구. 맞아요? 그 다음에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된다는 의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생긴 게 10년이 지날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지방의회에 뭐 한다는 거 보고하고, 그럼 지방의회는 시장군사한테 해제를 명한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한다. 요 정도에서 딱 정리하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배운 거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있죠? 이거를 다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 뒤에 꼭 풀어보세요. 네, 자, 다음 잠깐 쉬었다가 지구단위 계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나갈 거예요. 잠깐 쉴게요.